안녕하십니까? 백구빌딩 백세 건강 교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볍게 위아래로 진도 갑니다. 후, 편안하게 호흡 내쉬면서. 아, 편안하다. 아, 좋다. 기분 좋다. 자, 이렇게 나에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 네, 해줬습니다. 팔팔 좌우로 흔들흔들. 가볍게, 가볍게 좌우로 흔들흔들. 네, 좋습니다. 자, 앞, 뒤로 박수를 칠게요. 하나, 둘, 옆에서 보여드립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제 이렇게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되시는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 아래로 박수를 칠 텐데요. 위, 아래 다리 들고 박수 치겠습니다. 하나, 여덟, 아홉, 열.
긴장 이완, 긴장 이완. 네. 계속 긴장 이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갈비뼈의 오른쪽, 갈비뼈의 이제 오른쪽 안쪽으로는 간이 있다고 했었고, 왼쪽에 안으로는 갈비뼈 안쪽으로요, 위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위장을 한번 자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안쪽으로 살짝. 네,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되시고, 가볍게 펌핑 하시는데, 우리 배꼽을 먼저 좀 펌핑을 한번 할게요. 가볍게 배꼽에다 대시고, 후, 편안하게 내쉬면서, 후. 배꼽을 아주 편안하게 좀 풀어준 다음에, 장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이 풀려야 혈액순환도 잘 될 뿐더러 우리 장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우리가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뇌에서도 나오지만 장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뇌와 장은 미주신경이라고 해서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도 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장을 말랑말랑 기능이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드름 나거나 얼굴에 뾰루지, 종기, 뭐 피부에 뭐 나는 것들요. 장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장에 쌓이는 찌꺼기를 숙변이라고 하잖아요. 숙변 빼는 이 리코빌링이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부위를 복수하게 꾹꾹 누르거나 펌핑을 줌으로써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단전칙이 굉장히 좋아요. 단전칙이 30분만 하시면요, 그 몇 시간 후에 바로 숙변제 맞아서 화장실 가십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갈비뼈 아래쪽으로 해서 살짝 안쪽으로 해서 가볍게 펌핑을 하십니다. 한국인들은 위장에 염증이 참 많아요. 먹는 식습관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한국인들이 한이 많잖아요. 한이 많다는 것은 뭔가 참고 인내하고 뭔가 걱정하고 신경쓰고 이런 게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쓰고 걱정하는 부분을 마음껏 못해서 그것이 이제 응어리가지고 쌓인 건데, 그런 그 걱정하고 불안하고 신경쓰고 이런 것들이 위장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의 뭐 위스림이라든가 위염증이라든가 위장 관련된 질환들을 가지신 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장을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소화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배꼽 힘으로 위장 쪽을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동작을 하실 때는 동작과 의식과 호흡, 내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후 숨을 내쉬면 되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억지로 단전 호흡, 명문 호흡, 복식 호흡, 네, 물론 좋습니다만은 너무 거기에 빠지면요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몸이 좋아지면 호흡은 무조건 깊어집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 호흡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호흡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옆으로도 살짝 옮겨서 꾹꾹꾹 눌러주시고, 지난 시간에는 오른쪽 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줬고요. 오늘은 왼쪽 위장 관련해서 위장 쪽으로 이렇게 배꼽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오늘이 더 아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 지난번이 훨씬 더 아팠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통증이 그렇게
다 알려줍니다. 얼마나 고마운 통증입니까? 아파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아파서 고마운 거예요. 아픔으로, 통증으로 나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쪽이 안 좋고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관리 좀 해줘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통증이 없으면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그럼 거기가 곪아서 멍청이 되고요. 제가 모르면 관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통증이 있으면 고맙게도 나한테 알려줬네 라고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그때부터 아프다? 고마워, 내가 이쪽을 좀 더 신경 써줄게,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는 살짝 내려놓으시고 배 슥슥 쓸어주십니다. 가볍게 주먹으로 통통통통 두들겨주시고 서서 해도 괜찮고 앉아서 해도 괜찮고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꾸준히 매일매일 빗고 빌링 해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밸류식스 쓸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물어보자. 바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하게 누워서 다리를 쭉 뻗어서 자, 아까 했던 쪽 위장을 집중적으로 아까 눌렀었죠? 자, 위장을 내고 후, 숨 내쉬면서 누르고 숨 한 번 더 내쉬면서 누르십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할 때 안쪽으로 깊이 꾹꾹꾹 눌러주십니다. 자, 옆을 살짝 옮겨서 후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안으로 꾹꾹꾹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하나 하다 보면 뭔가 이 안에서 그 장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뭐 정말 여기가 장이 터질 만큼 누르시진 않아요. 내 몸이니까. 하지만 강도도 수소도 잘 조절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후 내쉬면서 누르고 한 번 더 내쉬면서 누르고 안으로 펌핑
마시고 발끝으로 쭉 내쉽니다. 숨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들이마시고 발끝 들어왔다 나갔다 내 몸에 힘 긴장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편안하고 아늑함만 남아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네, 좋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발 붙여서 발끝 부딪히기 고개 좌우로 도리도리 주먹 쥐었다 폈다 발끝 부딪히기 머리 좌우로 도리도리 주먹 쥐었다 폈다 세 가지가 힘드신 분은 한 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네, 주무시기 전에 특히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정말 숙면을 네,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대로 바로 펴서 바로 푸시고 숨 들이마시고 후 길게 한숨 내쉬듯이 쭉 내쉽니다. 네, 자 기지개 펴고 라차차 쭉 늘리시고 쫙쫙쫙쫙 흔들어주세요. 네, 자 급발 옆으로 오른쪽 다리 들어서 왼쪽으로 넘기시고 바로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바로 자 무릎 세워서 엉덩방아 콩콩콩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그리고 온몸 천천히 옆으로 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편안해지셨죠? 편안함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꼽 힐링을 하는 것도요. 배꼽 힐링을 하고 체조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네, 이것은 호흡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호흡을 해서 몸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몸을 건강하고 기순환, 혈액순환, 에너지순환 모두 잘 되게 하시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깊어지니까 우리 늘상 같이 이렇게 하면서 느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호흡이 깊어지는 그런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